gotta get up. Hey,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와우,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1위, 지상파 음악방송 최단기간 1위, 프로젝트 걸그룹 최초 데뷔곡으로 1위를 차지한 멤버 전환 육각형 그룹 케플러, 케플러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케플러의 세 분 모셨는데 유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의 리더 최유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케플러의 올라운더 영은입니다. 와, 저는 케플러의 아기사자 휴닝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드디어 모시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유진 씨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러브게임하고 함께 했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진짜 너무 저랑 닮았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니까요. 닮은 걸로. 예. 맞아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기 러브 게임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그게 너무 늦게 나왔죠. 맞아요. 사실 근데 해외 활동도 많았고 중간에 또 많은 일이 있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CLC 때부터 얘 너무 사랑한 멤버여가지고 얘 또 뭐 발레 막 포즈로 우리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오늘도 찍어야 돼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오늘도 발레야 됩니까? 네. 아니 이번 포인트 동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너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연습 이거 챌린지 하실 분들한테 혹시 팁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해라.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 저희가 이게 이제 슈팅 스타여가지고 네. 별과 빛을 표현한 안무인데 네네. 이제 양 검지 손가락을 네. 반대로. 아, 그래도 이거부터 네. 어려워.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만 반대로 뒤집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맞춰요. 그다음에 볼에 대주시면 볼에 됩니다. 그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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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폈다 하나. 폈다. 네. 오,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이거를 저 네. 이거 알기 전에 연습을 엄청 했는데 정말 너무 바보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손동작을 연습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쵸, 지금 맞아요.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일단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아니 컴백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예,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축하드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또 음악방송을 더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어때요? 일단은 컴백을 9개월 만에 했는데 네.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너무 좋은 곡을 갖고 와서 네.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남은 음악방송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슈링스타 노래 너무 좋아서 제 느낌에는 1위를 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네, 수상소감 유진씨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 9분 중에 3분 모셨는데 3분의 케미 10점 만점에 몇 점 보십니까? 어때요? 나는 10점. 10점? 나도 10점. 어, 영민 씨. 저도 10점. 아, 10점. 저는 5점이요. 아, 왜요? 5점이 없거든요. 아, 5점이 없어서. 아, 또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오늘 세 분의 입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케플러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부터 시작합니다. 클래스가 남다른 정규 1집 A클래스로 음원 차트를 올킬했던 미세이의 굿바이 베이비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굿바이 베이비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세 분이 맞춘 듯이 굿바이에서 다 그 포인트 안무를 정확하게
없지만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이 킬링 파트가 기억이 나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슈링스타 킬링 파트 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아까 알려드렸던 이 반짝반짝이 그렇죠. 제일 포인트인 것 같고 맞아요. 반짝반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파트에 네. 모든 멤버가 저를 안아주는 파트가 알아요. 있어요. 일렬로 쳐가지고 근데 그 파트가 굉장히 포인트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 가사하고 딱 똑같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가사가 첫 느낌 그대로 안아줘 맞아요. 인데 멤버들이 안아주니까 진짜 약간 그 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매 녹화할 때마다 들어가지고 그래요. 정말 위험한 파트입니다. 위험한 파트예요. 네, 정말 위험한 파트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그런 파트들도 기억해. 일렬로 쪽 서서 예,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거는 이제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그거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파트가 인상적이었군요. 예. 자, 앞니 플로팅 알죠? 수지 씨의 앞니 네. 플로팅.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따라했는데 우리 또 유진 씨 앞니가 또 귀엽잖아요. 그래서 세 분 혹시 카메라 보시고 다 우리 수지의 앞니 플로팅. 아, 그러면 유진 씨 먼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플로팅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미소. 이거예요. 약간 잇몸을 약간 위로 올려주는 예, 요건데 영은 씨 됩니까? 어떻게 되지? 부들부들 떨리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현마이 씨. 맞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앞니 플러팅 뭐 어디면 딱히 쓸 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팬분들 보시라고 네, 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7위 공개합니다. 이 끝이 우리라면 더는 두렵지 않아. 언제나 곁에 머물러줄 아홉 개의 별. 컴백할 때마다 리즈를 갱신하는 케플러의 슈팅스타가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무랑 여러분 노래랑 너무 좋습니다. 슈링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컴백 첫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니면 컴백 전날? 너무 긴장된 상태로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진짜 다들 뭔가 울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갔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 때문에 울게 됐어요? 우선 아홉 멤버들이 다 같이 있는 그 무대 위가 너무너무 꽉 차고 예. 이 순간만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과 또 앞에 있는 팬분들을 보니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9개월 만에 또 컴백이니까 네. 더 울컥하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연습할 때부터 팬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는데 예. 진짜 앞에서 춤을 추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뭔지 알아요. 저도 네. 쇼케이스 진행할 때 그분들의 눈을 다 마주치면서 진행하잖아요. 그쵸.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응원의 글과 댓글들을 달아주었는데 본 것 중에서 가장 힘나는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반응 중에서도 저는 케플러 이번 노래 너무 좋다. 노래 좋다. 그 말이 대중분들에게도 되게 저희 케플러의 노래가 힘이 된다라는 네. 말이다 보니까 네. 되게 뭔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구나라는 네. 그런 마음이 네. 담겨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노래 진짜 좋아요. 예, 맞아요. 예, 최고의 칭찬이었군요. 네. 그리고 네. 케플러 리즈다. 아~ 이런 게 진짜 저희한테는 와닿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케플러 리즈다. 네. 아, 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힘나는 말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예, 이제 신경 써서 좀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어떤 네. 소리들이 좀 숨겨져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찰칵하는 네. 방금 나왔던 그 부분들이 네. 뭔가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있었던 좀 우리가 모르는 뭐 비하인드나 고생한 씬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CG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 모든 앨범을 통틀어서 CG가 엄청 많았던 네. 촬영이었다 보니까 네. 되게 이쪽에 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봐 하는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완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보고 좀 당황한 데는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CG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내가 놀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이제 제 몸이 빛으로 예. 변신을 한다 하셔가지고 예. 제가 머리를 진짜 이렇게 다 묶고 예. 촬영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과연 어떻게 나올까 했었는데 진짜 뮤비에도 예. 제가 진짜 하얗게 나오고 입만은 뻐끔뻐끔뻐끔거리는 그렇죠, 게 그렇죠. 나와서 예. 되게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예. 너무 좋아 되게 멤버들끼리도 예. 막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당황하죠. 맞아요. 사실은 내가 내가 연기했기 때문에 혹시 유진 씨도 뭐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 저는 이제 멤버들 중에 가운데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리는 네.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멤버들이 웃음을 잘 못 참아요. 아. 그 뒤에서 웃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네. 저도 이제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조금 고생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집중 100%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걸렸군요. 예, 뮤직비디오 하면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우리 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일단 그 아홉 개의 별을 생각하면서 잘 봐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이번에 그 핵심입니다. 아홉 개의 네. 별이. 예. 맞아요. 자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내가 수많은 거울공주, 거울왕자를 만들어낸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6위를 차지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포미닛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 알아볼게요. 여신 옆에 여신 센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여신 옆에 여신 전원 센터인 실력파 그룹 아이브의 IM이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정확하게 안무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IM. 여기 리더도 유진이에요. 맞아요. 여기 이제 최유진이 아니고 안유진입니다. 그죠? 유진이에요. 네. 리더 상인가? 예. 자, 그럼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어떤 리더입니까? 저는 예. 유진 언니는 진짜 언니 같은 친언니 같은 리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친언니 같은 리더다? 네, 뭔가 네. 저희도 활동하면서 되게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네. 가끔 막 울거나 하면 언니가 먼저 찾아와줘서 희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고맙고 언니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또 눈치도 네. 빨라 맞아. 그런 건 그거 좀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 어떤 리더라고 생각해요 영은 씨? 저는 되게 선배미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언니가 그 전에도 활동을 했었고 했죠. 그만큼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언니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해볼 라던가 되게 선배미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어서 그러면 언니 같은 리더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브의 유진 씨, 안유진 씨는 네. 편한 친구 같은 리더가 되고 싶대요. 그 인터뷰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얘기 들어보면 우리 최유진 씨는 선배미, 그렇죠? 네. 언니 같은 편안한 그런 리더인 맞아요. 거잖아요. 본인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까? 예. 저도 뭔가 선배 같은 느낌을 주고 싶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어쨌든 데뷔를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부담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편하게 대할 수 있게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리더도 사람이라 언니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니미 뿜뿜한 리더지만 본인이 좀 더 기댈 수 있는 멤버 실제 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선배미 뿜뿜하는 멤버 누구예요? 근데 사실 저는 멤버들한테 힘든 일 있을 때 잘 기대가지고 희한테 기대도 있고 영은이한테 기대도 있어서 저는
괜찮아. 아 그래요. 다 이제 다 어른스러워서 돌아가면서 다 언니를 해주는군요. 네. 아유, 천만 다행입니다. 네, 아, 돌고 돌아서. 네, 예. 좋아요. 아이브 레이시가 뭐 가르피스나 뭐 콩순이 포즈 이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케플러 멤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포즈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고 가세요. 이제 사실 뭐 엔딩 요정에도 쓰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 요즘 뭐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예 제가 옛날에 개발한 하츠가 예. 있기는 한데요. 하나 알려줘요. 우리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밀어봅시다. 자, 예 동그라미를 나 이거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볼에다가 이렇게 이제 유진 턱받침 같은 하츠를 만들 수 있어요. 턱하트? 예, 이거 이제 약간 유진하트 유진하트입니다. 아 나중에 기회 되면 유진 씨 유진하트로 나중에 엔딩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네. 음악 중심인가 에 거기서 그 엔딩 요정 하는 거 봤는데 그때는 이제 슈링스타를 표현한 거 같았거든요. 네, 네. 이번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유진아트 한번 해주시고 네, 예 아마 또 엔딩에는 그 반짝반짝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쵸. 그런 것도 엔딩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네. 미리 보기로 지금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정수리가 뜨거워지면 그녀들이 떠오릅니다. 썸머퀸 시스타의 소쿨이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시스타 소쿨 우리 유진 씨가 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연습생 때 했었던 안무여가지고 맞아요. 정말 이때는 연습생 중에 이 안무를 안 한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네, 정말 모두 다 연습을 했을 겁니다. 또 그때 서바이벌 프로그램 할 때 우리 효린 씨하고 만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 하면서 그때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추억 뭐가 있을까요? 되게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렇게 따뜻한 조언 하나하나가 되게 저희한테 좋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시 또 정말 이제 듣고 싶어도 선배님을 만날 맞아요.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네. 멤버들의 믿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촉박하게 연습한 적도 있고 하는데 진짜 이틀 만에 안무 다 배우고 막 그런 것들이 아 잘하구나 우리 멤버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믿고 가는 팀워크 맞아요, 예 맞아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시스타 효린 씨가 예 메인 보컬이지만 랩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씨도 사실 우리가 메인 네. 보컬이지만 네. 예 랩에도 또 굉장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혹시 뭐 랩하다 네. 좀 막히거나 어렵거나 하면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요? 제가 캐플러가 되고 나서 예. 랩을 이제 예. 이렇게 시켜주시면 예. 이제 했던 편이었어가지고 이제 카루나 이제 다현이 언니가 그래요? 메인 래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제 둘한테 네 둘한테 어떤 것 같아 약간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조언을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예 네. 누가 더 좀 확실하게 큰 도움이 됩니까? 둘 다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예. 약간 다현이 언니는 뭔가 어떻게 보면 진짜 박자라던가 예. 리드미컬한 거를 진짜 잘 알려주는 것 같고 예. 카루는 거기 안에서의 약간 자기만의 느낌? 뭔가 감성을 예. 되게 잘 약간 이렇게 꺼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연습을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두 분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아이즈원 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환상의 축제 아이즈원의 피에스타가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를 차지했어요.
너무 신나죠 이거. 그래서 네, 막 안무도 너무 신나는데 하려 그러면 너무 동작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1초에 막 두 동작씩 가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 이번에 케플러 안무도 진짜 손 동작도 어렵지만 막 이 리듬이랑 막 장난 아니던데 연습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뭐에 제일 신경 썼어요? 이게 뭔가 이게 진짜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유가 반짝반짝 치매 예방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것만 한 3일 동안 연습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예전에 나연 씨의 팝팝 이 팝팝 이후에 또 이제 이 엉키는 이 손동작 이거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근데 또 힙도 같이 엉덩이도 같이 해줘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이거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걸 3일 동안 네. 연습했군요. 꾸준히 막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어떡하지. 아 그랬군요. 맞아. 네. 그렇게 공이 들어간 안무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챌린지에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우리 최연 씨가 채령 있지 채령 씨하고 자매잖아요. 맞아요. 어,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휴닝카이 씨 얘기를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모니터 해준 거 있어요? 오빠가요? 네. 여기는 아, 예, 네. 문자라든지 뭐. 오빠가 지금 콘서트 때문에 바빠갖고 네.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네. 오빠가 이제 곧 입국을 하거든요. 네. 한국에 하면 이제 챌린지를 같이 찍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오빠가 미리 반짝반짝을 연습을 해야지. 이거 또 3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항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가 진짜 고마운 게 항상 챌린지 찍을 때마다 너무 완벽하게 숙지를 해보고 아, 맞아. 대단해 진짜. 진짜 그 정성이 너무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 현실남매 바이브는 아니라고 오빠가 그래도 참 다정하죠? 완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휴닝카이 씨와의 콜라보 저희가 챌린지. 또 챌린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혹시 또 다른 누구한테 챌린지 좀 같이 동료들이나 누구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희가 그 퀸덤 했을 네. 때 이제 이달소 선배님들이랑 네. 같이 했었었는데 이달소 얼마 전까지도 맞아요. 활동 예. 네. 그 아르테미스 새롭게 네네. 이제 데뷔를 했죠. 해가지고 맞아요. 했는데 이제 하슬 언니와 네. 이제 같이 그 유닛 무대를 했었던 네네네. 언니들이랑 같이 챌린지를 찍게 되어가지고 네네네. 곧 조만간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거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 같이 해줘야죠 사실. 맞아요. 아 그리고 사실 유진 씨야말로 우리 이제 CLC 멤버들도 그렇고 누군가는 좀 사실은 뭐 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는데 네. 아직 컨펌이 안 난 상태여가지고 컨펌이 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 각자 또 노력을 해주셨네. 맞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일 늦네요 희애 씨가. 그러니까요. 오빠가 너무 바빠서. 아니 그러니까 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제 입국하는 대로 네. 예,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유니크한 컨셉을 자연스럽게 소화한 독보적 그룹 FX의 피노키오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케플러의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닝바이의 유진, 영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케플러 러브게임 혹은 케플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의리로 똘똘 뭉친 장꼬들 세 번째 월드투어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K-POP 대표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희애 씨가 소개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곡을 이렇게 소개해주니까. 오, 예. 되게 새롭네요. 뭔가 그렇죠. 제 입으로 직접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제목이 너무 긴 거 아니 그래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항상 943 뭐 이렇게 다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아니면 야,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진짜. 길어가지고 네. 예,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현실남매 뭐 이런 이야기 좀 했었는데 굉장히 또 다정하고 따뜻한 오빠를 네.
두고 있어서 예 오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영상으로 하나 남겨주세요. 이제 활동 한 2주 더 할 텐데. 이번 활동 때 오빠가 연락을 먼저 안 줘서 조금 서운했지만 해외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투어로 바쁜 걸 아니까 이제 빨리 와서 같이 밥 먹고 재밌는 시간 빨리 보내자. 네. 고생 많았어. 네. 챌린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진 씨 이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케미예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싸웠는데 제가 서울 오고 나서 연습생 때 쇼케이스를 보고 나서부터 저한테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싸움을 걸어도 다 받아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서 맞아. 이제 좀 멋있다고 느껴져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다가 이제 고생하는 걸 한번 보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아마도 그런 느낌인데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용현아 같이 서울에 살면서 그렇죠. 자주 못 보는데 내가 이번 활동 끝나고 연락할게. 같이 밥 먹자. 아 맞아요. 이렇게 또 가족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 영은 씨는 언니가 있죠. 맞아요. 예. 언니가 이제 둘이 있는데 큰 언니가 저와 10살 차이가 나고 작은 언니가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큰 언니는 1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되게 오구오구 맨날 오구오구 해주는 그쵸? 편이고 작은 언니는 이제 댄서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활동이 겹친 적이 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자주 뵀던 자주 만났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그렇지, 뭔가 시간 남을 때 같이 새벽 연습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왜냐면 맞아요. 동생에게 포인트 레슨을 해줄 수도 있고 맞아요. 너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너무 도움이 되는 둘 언니잖아요. 네. 예. 이번에 안무 영상 그러면 먼저 좀 보나요? 그런 영상 다 보겠죠 언니가? 맞아요. 먼저 그냥 언니한테 안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뭔가 제 파트 어떻게 하면 그쵸? 좋은지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이제 언니가 둘째 언니는 좀 센 편이어가지고 되게 피드백을 세게 해준단 말이에요. 직언을 하죠. 되게 너 이런 거 하면은 안 어울리니까 너 이렇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나아요. 더 나은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무대에 예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언니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열심히 살자, 자매들아. 네, 투바투 연진 씨가 최연준 하면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팬들이 이제 그지 알죠, 연준아.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유진 씨는 최유진입니다 하는데 우리 영은 씨는 영은입니다. 좀 다 개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희애 씨는 사실 다 부르면 좀 서운하다고. 맞아요. 제가 휴닝 바이에 하면 제일 서운하고요. 바이에 하면 조금 진짜 기분이 나쁘고요. 희애라고 불러야 뭔가 좀 애정받고 약간 고마워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많이. 그래서 오늘은 괜찮았어요, 희애 씨. 너무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영은 씨는 어때요? 저는 솔직히 딱히 상관은 없는데, 약간 제가 얘기할 때 약간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영은입니다 하는 게 더 뭔가 에너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영은입니다를 하고 맞아요. 우리 유진 씨는 최유진입니다. 저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애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 유진지 안 유진도 있고 최유진 맞아, 진짜 너무 많아. 그리고 남자도 있었어. 예, 유진이.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최유진입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유진아 이랬을 때 저요?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 그럴 수 있어. 최유진이 그렇죠. 최유진으로 앞으로가 유진이는 최유진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3위 만나볼게요. 이렇게 난 노래만 들어도 손이 주머니에 꽂히는 바닥 청소 대표곡 비스트의 픽션이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스트 픽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댄스 동아리 단골곡입니다. 이 곡은 예. 유진 씨는 이제까지 나온 추억의 음악들의 모든 안무를 유진 씨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제가 사실 비스트 선배님들 좋아해서 그쵸. 큐브를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노래 들을 때
때마다 그 추억이 너무 생각나요.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콘서트도 많이 갔었기도 했고. 그렇죠. 아, 좋아요 이 노래. 맞아요. 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네. 명곡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기 또 윤두준 씨하고 요섭 씨하고 다들 축구에 또 진심이어가지고. 요즘 케플러가 빠져있는 거 진심인 거 세 분 좀 알려주세요. 나 요즘에 뭐 먹는 거에 진심이다 뭐,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진 언니하고 배드민턴? 오! 아, 맞아. 배드민턴과 그 게임, 그 닌텐도 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요즘. 예. 그래서 어제 팬사인을 하다가 네. 언니가 그 커뮤니티에 버블을 잘 안 온다는 네. 속보를 받았어요, 팬분한테. 아. 그래서, 아, 언니 요즘 저랑 게임하느라 바빠요. 그럼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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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은 씨 어떤 거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이제 활동 중이니까 엄청 이렇게 먹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아까 전에는 네. 회를 이제 그 배달을 시켜가지고 예. 정말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잘했어요. 밤에 회를 드세요. 밤에 맞아요. 무슨 막 다른 이런 야식 시키지 마시고 맞아요. 회를 먹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막 밤 11시, 12시에 먹게 되잖아요. 이제 늦게 끝나니까 회를 맞아요. 추천하고 혹시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것 중에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회라도 뭐 무슨 회 시키셨어요? 광어회? 그 모든 회 해가지고 모든 회. 네. 네.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 소식자시잖아요. 완전 소식자셔서 저는 샐러드. 아, 샐러드. 네. 샐러드 추천이야. 무슨 샐러드? 예. 네. 그냥 닭강 요즘에는 진짜 맛있게 나온 샐러드들이 많죠. 많아가지고 네. 그냥 뭐 얘기해도 되나? 네. 포케도 괜찮고. 아, 포케 맞아요. 요즘 종류 진짜 많더라고요. 네, 맛있게 다 잘 나와서. 네. 그리고 추천입니다. 그 포케 배불러서 다 못 먹어요. 꽤 진짜요? 양이 많던데. 그거 다 못 드세요? 네, 다 못 먹어요. 네, 저희는 다 먹어요. 저희 긁어 먹어요. 그냥 싹싹 밥 한 톨도 없이 그냥. 혜 씨는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릭 요거트 좋아하세요? 제가 약간 할미 입맛이라 쑥 그릭 요거트 약간 콩가루 뿌려 먹고 이런 걸 좋아해서. 아, 그거 추천이야? 저는 근데 이렇게 뻑뻑한 걸 먹 그러면 난 너무 배가 불러. 아, 진짜 이런 게 더 배가 불러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래서 저하고 또 취향이 또 다 다르니까. 근데 네, 그릭 요거트 네. 여러분, 건강에도 좋으니까 맞아요. 추천합니다. 대식자가 우리 케플러 멤버 중에 대식자 한 명, 소식자 한 명 알려주고 가세요. 대식자? 예서? 예, 예서. 예서. 예, 대식자. 소식자 네. 혹시 있어요? 소식자가 없는 것 같아서 소식자 잘 먹어요. 진짜 잘 진짜 먹어요. 종류마다 달라요. 예, 맞아요. 면을 잘 먹는 멤버들이 있고 네네. 빵을 좋아하는 멤버들도 예. 있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시키면 네. 다 같이 이제 다 먹는 그렇죠, 그렇죠. 네. 없는 것 없는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케플러는 소식자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식자는 꽤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Yeah, I'm tomboy.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실력파 자체 제작돌 아이들의 톰보이가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의 소연 씨가 요리 부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요리도 하고 그래서 곡을 만들고 이런 친구들 중에 또 요리를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이런 아티스트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곡 쓰는 사람들이 또 요리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소연 씨가 또 요리도 하고 그래서 부계정을 만들었는데 세 분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음식 얘기했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맛집 저한테 좀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우리 케플러가 뭐 여러 군데 다녔지만 여기 진짜 추천한다. 맛집. 맛집? 네. 기억 딱히 안 나요? 저는 네. 제가 연습생 때 네. 마라탕이 엄청 유행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확 터졌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라탕집을 엄청 자주 갔었어요. 예, 예. 연습생 때. 네, 네. 합정 쪽에 오. 제가 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렸던 네, 네. 곳인데. 마라탕. 이름을. 아, 괜찮아요. 이름 안에 저희가 검색할게요. 아, 그 타오 마라탕이라고. 아, 네, 네. 거기에 옥수수전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라탕집인데 옥수수전 먹어라. 맞아요. 아. 그 마라탕도 진짜 맛있는데 네네. 같이 드시면은 맛이 두 배. 알겠습니다. 옥수수 전까지 먹어라. 네네. 혹시 혜씨 추천하고 싶은 맛집 있어요? 혹시 연어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그 연남에 네. 제가 같이 활동하는 친구랑 갔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었는데 네. 연어
브라타 치즈 네. 샐러드랑 또 연어 그 들깨 네. 뭐 면? 네네. 그런 게 진짜 맛있어갖고. 아, 그래서 연어랑 들깨 면이랑 같이 먹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연어 관련된 게 되게 많은 메뉴가 있는 식당입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좀 맛집이 궁금해서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예, 검색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네. 맛집. 유진 씨는 주로 배달 많이 시켜요?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는 좀 밖에 나가서 먹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연남동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혼자 먹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어요. 혼자 먹을 때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에는 스케줄도 안 맞으면 혼자 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삼겹살도 혼자서 네. 먹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추천해봤자 딱히 없어요. 네. 그냥 뭐 다 들어간다. 네. 라멘 집 네, 혼자 괜찮죠.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래. 많더라고요. 연남동에. 그래서 네. 만약에 혼자 여러분 식사하실 경우에는 예, 연남동 라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유진 씨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유진 씨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중간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많은 네. 역경들이 있었는데 없었던 게 생겼던 게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영통 뭐 팬싸 이런 거 없었고 그렇죠. 챌린지 문화도 없었고 네, 다 바뀌었어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활동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없어졌다거나 새로 좀 생겼다거나 좀 그런 문화가 좀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 활동 네.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케플러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포카 셀카를 많이 찍고 네. 예전에 20장씩 찍고 그랬었어요. 아, 포카 셀카를. 네, 되게 네. 추가가 됐고 예. 그리고 영통 팬싸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영통 팬싸가 생긴 건데 네. 이제 두 개 다 같이 하는 맞아요. 문화가 생긴 반반으로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됐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외 팬분들은 못 오시니까 예. 영통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또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진짜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달라요. 맞아. 진짜로. 진짜 그렇네. 데뷔했을 때는 아예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챌린지 문화도 유튜브 컨텐츠도 많아졌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긴데 유튜브 컨텐츠 뭐 자체 컨텐츠 좀 촬영하신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고 가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저희 자체 컨텐츠 네. 캐플러빙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네. 그게 진짜 재밌어요. 저희 매력 저희 아홉 명의 매력들이 다 보여지는 영상이니까 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곧 릴리즈 될 예정이니까 자체 컨텐츠 여러분 망감보 켜봐주세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할 때마다 유행을 만들어냈던 그룹 2NE1의 Go Away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를 차지했습니다. 2NE1 Go Away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영훈씨 이거 챌린지 이거 하셔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왜냐면 지금 이 아마겟돈 챌린지 지금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디테일 왜 안 하시는데? 자, 아니 에스파 멤버들 우리 서영훈씨 캐플러의 메인보컬 서영훈씨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세요. 이거 진짜 하셔야 되겠다. 진짜 멋있다. 제가 개인 연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냥 이제 새로운 이제 노래들 나올 때마다 약간 보고 조금 많이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기가 랜덤 플레이 댄스여서 되게 그만큼 조금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활동기에 뭐 우리 그 멤버들하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아까 우리가 앞서서 길게 얘기했던 우리 댄스 언니 있잖아요. 아, 아니 언니랑 해가지고 아마겟돈 아마겟돈 투샷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잘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예. 광희야 쌤의 맛 제대로 느껴지는 압도적인 노래 에스파의 아마겟돈이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를 차지했어요. 여기 멤버 카리나 씨가 밈자랄인데 엄청 많이 보고 맞아요. 그래서 카리나 씨도 챌린지도 많이 했고 여기는 그러면 영은 씨가 밈자랄이네요. 많이 영상 보고 맞아요. 그 틱톡을 되게 즐기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뭔가 재밌는 거 있으면은 이거 할 사람 해가지고 멤버들 모아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아. 그러면 혹시 요즘에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좀 인상적이었던 챌린지 추천할 거 있어요? 요즘에 반짝반짝 슈팅스타가 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찍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네. 여러분 손동작이 좀 어려우면은 연습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윙크 요 버전들도 멤버들이 올렸더라고요. 윙크하는 버전으로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챌린지에 많이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파 멤버들이 무선 이어폰을 이제 쓰는데 이제 잃어버리고 뭐 하다 보면 섞여가지고 나중에 찾으면은 다른 사람 거하고 이제 교차 연결돼가지고 뭔지 알죠? 이게 네, 다른 사람 거 하면 이게 교차 연결돼서 막 해프닝도 있었고 했는데 혹시 케플러는 쓰다가 예 섞이거나 뭐 이런 아이템들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저희가 층이 다른데 예. 이제 저희 층은 그 화장솜. 아, 이라던가 솜이 섞여요. 약간 면봉이라던가 예. 뭐 클렌징 폼이라던가 아. 약간 뭔가 이렇게 지우는 네. 것들이 되게 제가 솜을 이만큼 썼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야. 근데 이제 다 이제 멤버들 이제 공용으로 뭐 쓰자고 해서 이제 크게 사기도 했었어서 이제 그냥 다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팀 전체를 위해서 그냥 그거는 공용으로 그냥 쿠땡에서 큰 거를 그냥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 그럼 클렌징 제품 멤버마다 좀 다른 거를 쓰는군요. 맞아요. 멤버들마다 다른 거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아니 저랑 희애는 예. 룸메인데 예. 다 같이 쓰거든요. 샴푸, 린스, 그래. 바디워시 다 같이 써가지고 다. 아니 언니가 그 샴푸에 되게 민감해서 예. 되게 많이 구입해놓고 희애 예. 너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써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사놓고 이거 향 좋은데 제가 쓸게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 맞아 저도 사놓고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또 좀 쓰다가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유진 씨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샴푸에 대한 검색을 또 하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 추천해주고 가세요. 샴푸 뭐 많이 검색해 보니 내가 써보니 이런 거 좀 추천한다. 제가 반곱슬이 너무 심해서 뭔가 차분해지는 좀 윤기가 있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예, 차분해지는 샴푸가 좋은 점도 있고 또 이게 머리가 좀 차분해지지 않는 샴푸를 맞아요. 또 쓰는 친구들이 있고 이게 좀 달라서. 달라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결국은 또 써봐야 된다는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1위 공개합니다. 소리도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2PM의 하트비트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하비 들고 있습니다. 자 짐승돌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곡인데 이번에 이제 케플러 활동하면서 어떤 수식어를 듣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케플러. 맞아. 그렇네. 슈링스타니까. 네, 저희 9명이 함께 뭉치면 네. 빛난다라는 거를
팬분들과 대중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케플러로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케플러 리즈 시대, 케플러 리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부탁드릴게요. 케이팝 가수로 첫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로 임명된 세븐틴의 노래 예쁘다가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예쁘다 이 곡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아쉽다. 오늘 저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이희 씨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 또 나오고 싶어요. 다음에 오빠랑 한번 오세요. 오세요. 네, 진짜 불러주세요. 오빠랑 오고 예, 영희 씨는 언니랑 댄스 언니랑 한번 오고 춤 네. 챌린지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 나중에 언니랑 진짜 이번에 네. 아까 아마겟돈 챌린지 한번 올려줘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유진 씨 저는 진짜 6년 만에 보는 건데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 맞아.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맞아.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위 하게 되면 1위 소감 얘기 잘 해주시고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팬분들하고 이제 인사할 텐데 케플리언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카메라 보시고 둘, 셋. 케플리언 사랑해요. 사랑해요. 케플러 안녕. 사전에 널 찾으면 하루 종일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 다 물어볼까? 어떤 거?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